아니 인터넷에서 오시고 지금 장 아나운서한테 기타의 선율을 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너한테 뒤에 너 소진 양이 머리도 모르게 이끌려 나오신 거예요? 아 제가 하필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자꾸 눈빛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녹지 않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. 아 소진 양은 드리송 씨의 눈빛이 본인을 바라봤습니까? 네,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. 두 명 생겼어요. 아니, 두 명 분 들어가세요.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대본이 또 다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하늘이하고 들에서 오세요 연주를 계속해서 듣고 어떤 지식, 어떤 감성을 좀 위로받고 싶거든요. 호동이 아이씨를 탁 보면 그런 어떤 영감을 그걸 또 기타 연주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? 네. 아, 그럼 이거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늘아 진짜 편해 보인다. 예, 하늘 양 우리가 클래식 많이 들어봤는데 예. 기타로 클래식 말고 트로트 맞아 중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트로트는 제가 목포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포는 한 구다?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또 이게 어떤 재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이 자체가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음악적인 소울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영혼이 느껴졌어요. 두 사람의 연주에 겁을 먹었는지 이현성 씨가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. 네. 대기실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하러 가셨나 봐요.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. 지금 연주곡들이 네. 13살 소녀가 연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딱 냉정하게 그냥 정말 프로페셔널로서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딱 냉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. 오케이.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손가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. 손가락 움직임이 연할 때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고요. 또 자기 스스로 굉장히 깊이 이 음악을 해석하고 이렇게 즐겁게 음악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콘서트홀에서도 충분히 공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광고를 참 좋아하거든요. 그 스케치북이라든지 이제 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강호동의 돈가스의 강호동입니다. 초콜릿 따지고 돈가스가 뭐야? 돈가스가 홈쇼핑인 줄 알아요, 사람들이요. 감동 오다가 갑자기 그냥. 그러니까 아빠가 전문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 기타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? 네. 아버님 참 이렇게 네. 참 이렇게 보람되게 오늘 스타킹 무대에서 멋지게 지금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?